곤충 생태관에서 놀아야 되겠다. 우와, 아니 과학관에 이런 것이 있었잖아. 오, 신기한데. 잠깐, 저기 저 물 뿌리는 남자는 누구지? 안녕하세요. 저는 곤충 생태관이라는 곳에서 생물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저희 곤충관에는 장수풍뎅이나 나비같이 곤충들도 전시되어 있고요. 그 거북이나 개구리처럼 양서 파충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진해, 전갈처럼 절지류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생물들을 최적의 환경에서 이렇게 기를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 관리된 생물들이 관람객 분들이 오셔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이렇게 보고 갈 수 있게 유지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이쪽에 전시되는 곤충들을 볼까요? 아, 여기요? 네. 특히 이쪽에 있는 폭탄 먼지벌레 보이나요? 우와! 꼬리에서 100도가 넘는 액체를 분사하는 친구입니다. 지금 맨손으로 만지게 되면 엄청 뜨거워요. 무서워요, 무서워. 자, 이 친구는 왕사막이라는 친구고요. 네. 우리나라 사막이 중에 가장 큰 사막입니다. 아니, 딱 봐도 좀 크긴 크네요. 그죠? 네. 그럼 먹이를 줘볼게요. 먹는다, 먹는다. 원래는 자연에서 지나가는 곤충을 이 나처럼 생긴 앞발로 재빠르게 잡아서 모두 씹어먹는 아주 무시무시한 곤충 사냥꾼이에요. 와, 그게 진짜 장난꾼 같네요. 네, 맞아요. 자, 근데 선생님! 선생님! 예, 예, 예. 저 대체 어디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곤충들의 먹이를 주기 위해서 곤충의 먹이를 만들어 보러 갈 거예요. 저한테는 밥을 안 주시고 곤충들을 먹이러 가시는 거군요? 그렇죠. 이곳은 알겠습니다. 곤충이 소중하니까요. 이곳은 곤충 생태관에서 기르고 있는 생물들의 먹이가 준비되는 곳이에요. 오늘 해볼 거는 주키니 호박과 슈퍼푸드를 만들어 볼 거예요. 아, 그러면 저는 뭘 하면 될까요? 싸돌이, 그럼 한번 칼질을 해보겠어요. 네, 좋습니다. 제가요, 이 과학계의 백종원이거든요. 오! 싸돌이. 네. 너무 거칠어요. 너무 거친가요? 네, 칼은 좀 위험할 것 같네요. 저는 칼질을 할 테니, 네. 싸돌이는 죽을 써주세요. 잠깐만. 쉐이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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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먹이를 주러 가볼까요? 네, 먹이 빨리 주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먹이 주러 출발! 자, 이 친구가 크리스티드 개코예요. 우와, 안녕. 자, 먹어보자. 싸돌이한테 메롱하네. 아하, 날 약올리고 있구나. 나도 메롱을 하고 싶지만 난 혓바닥이 없어서. 자, 선생님, 개코들 이제 밥을 줬으니까 이제 또 어디로 가나요? 자, 이제 설가타 거북과 알다브라 거북의 먹이를 주러 가볼 거예요. 자, 뭐 설가타, 아무튼 거북이들을 향해 출발! 출발! 거북이들아, 맛있게 먹어라. 먹기 시작하네요. 먹는다, 먹는다. 저 친구가 밥그릇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밥그릇 안으로 들어가면서 몸을 들이면서 다른 친구가 먹는 것에 방해하고 있습니다. 밥그릇을 엎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얘네가 싸울 때는 상대방을 뒤집어 버리거든요. 아이고. 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출근해 보면은 이 코끼리 거북이가 뒤집어 있는 경우도 있어요. 되게 격렬하게 싸우네요. 예예. 예. 자, 여기다가 주차를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거북이를 들어서 잔디밭 위에 도착! 네. 자, 싸돌이! 네! 일광욕을 30분에서 1시간 정도 시키는데 네! 이 친구가 1시간 정도 밖에 있을 동안 봐줄 수 있어요? 그럼요! 저한테 맡겨만 주십시오! 제가 책임지고 거북이를 지켜내겠습니다! 어? 싸돌이가 어디 갔지? 싸돌이!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거북이 맡겨놨더니 이 수건은 뭐야?
아이고 뭐 좋어요. 아, 싸돌이 거북이를 봐달라 했더니 여기서 자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 맞다 거북이. 거북이 어디 있죠 거북이. 거북이 혹시 도망갔더려나. 거북아 아 미안하다 야. 아 뭐야. 아니야. 진짜 맛있겠다. 나 안 그래도 정말 배가 고팠는데. 사다리 먹고 싶어요? 네. 아 그럼 한번 먹어볼까요? 어 정말로 먹을 수가 있어요? 네. 사다리는 초보자니까. 네. 먹기 쉬운 건빵으로 시작할게요. 건빵이요? 네. 자 한번 먹어보시겠어요? 아이 그럼 감사히 먹겠습니다. 네 맛있게 먹어요. 무슨 맛이죠? 정말 맛있는데요? 맛있죠? 네! 이 건빵에는 미럼이라고 하는 네. 갈색살 거절이가 들어있어요. 잠깐만 뭐라고요? 갈색살 거절이요. 곤충의 일종으로요. 잠깐만요. 그럼 지금 혹시 이게 곤충이란 얘기예요? 네! 그 이제 가 볼게요! 저한테 곤충을 먹이면 어떡해요? 형체가 있는 모습을 먹을 때는 거부감이 들죠?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초보자분들을 위해서 이 애벌레를 잘게 갈아서 가루로 만듭니다. 아. 그리고 건빵을 만들 때 조금씩 집어넣어요. 아하. 그래서 이 방식으로 파스타나 아니면 쿠키 이런 곤충으로 만든 다양한 음식들이 지금 시중에 판매되고 있어요. 아 그렇군요. 네. 식용곤충은 지금 식용으로 쓰이는 소, 돼지, 닭들에 비해 기를 때 발생하는 온실가스나 암모니아 같은 오염물질이 훨씬 적게 발생하고요. 들어가는 사료와 물의 양에 비해서 생산할 수 있는 단백질이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적은 재료로 많은 단백질을 생산할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탄소 중립 측면에서 보면은 더 적은 사료로 더 많은 고기를 생산할 수 있으니까 환경오염을 더 덜 시키겠죠? 아 환경오염까지? 네 맨날 드시는 거죠 선생님은? 아 저는 배고플 때마다 심심찮게 먹습니다. 아 그러니까 삼시세끼를 다 곤충으로 드시는군요. 아 그건 아니고요. 아 그건 아니시고 예. 네. 선생님 오늘 이곳에 와서 제가 조수를 일하면서 곤충들도 만나고 양서류 파충류 친구들 만나면서 정말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곤충 생태관으로 놀러오세요. 놀러오세요.